남편의 퇴근을 기다리며 저녁 식사를 준비 중인 결혼 3개월 차의 새댁 홍남희 씨. 남희야! 빵! 왔어? 힘들었지. 내가 우리 집 가운 만들어 왔다. 뭐야, 액자까지 온 거야? 짜잔! 아니, 신혼부부의 가훈이 배신 금지라고요? 그 참 독특한 가훈입니다. 오빠, 완전 멋있어. 완전 진짜 너무 좋아. 야, 우리 남이 배신하면 끝이다. 알지? 오빠도 배신하면 죽는다. 그럼. 아, 두 사람 결의가 참 대단합니다. 배신 금지가 가훈이라니.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믿음을 중요시하는 부부인 듯합니다. 다음 날 잔뜩 술에 취한 중년 남성과 함께 어딘가로 향하는 남희 씨. 뭐랍시오, 여긴 모텔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 우혁 씨가 두 사람을 미행하고 있습니다. 남희. 나도 엄청 좋아하는 거 알지? 남희 씨, 벌써 가훈을 잊은 건가요? 남편과 서로 배신하지 않기로 굳게 약속을 해놓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잠시 우혁 씨가 모텔을 찾았습니다. 아내의 불륜 현장을 덮칠 모양인데요.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 우혁 씨가 방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니, 아내 외에도 현장을 코앞에 두고 왜 이러는 거죠? 배신 금지를 가훈으로 삼은 어느 신혼부부의 기막힌 속사정 지금 공개합니다. 김우혁, 홍남희 씨 부부의 신혼집. 짜잔! 출근 준비를 마친 남희 씨가 남편 앞에서 옷 맵시를 뽐내는데요. 그게 아니지. 우혁 씨, 아침부터 왜 이러십니까? 자, 봐봐. 이렇게 입으니까 얼마나 예뻐. 오빠 진짜 이그 출근하자마자 유니폼 입기 전에 혜연이가 알지? 박 사장한테 이렇게 입은 거 꼭 보여줘야 한다. 알겠어. 걱정하지 마. 나 이제 늦겠다. 갈게. 알았어. 갔다 와. 응. 사장에게 꼭 보여주라며 아내의 노출을 부추기는 우혁 씨. 남편이라도 사람이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잠시 후. 안녕하세요. 언니 늦었네요. 빨리 옷 갈아입고 와요. 남희 씨가 지각을 해서 그런지 분위기 한번 싸늘합니다. 그런데 남희 씨, 서둘러 일할 준비는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보아니, 사장님의 눈길을 끌려고 일어나 본데 이그 사모님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남희 씨, 오픈 준비 안 해? 아니, 지각 해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죄송합니다. 가고 싶어요. 바로 그때 박 사장이 가게 밖으로 나가자 남희 씨가 곧바로 따라 나서는데요. 급기야 박 사장의 뒤를 쫓아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는 남희 씨. 남희야, 위험하게 왜 그래? 사장님, 오늘 사장님 보여드리려고 예쁘게 입고 왔는데 눈길 한번 안 주세요. 어이구, 그랬죠? 어디 보자. 짠. 어때요? 예뻐요? 끝내주네. 최고, 예뻐, 정말 예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남희 씨, 무려 29살이나 많은 박 사장과 불륜 관계였단 말입니까? 잠시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업무를 시작하는 두 사람. 그때 남희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누구에게 온 전화인지
조심스럽게 가게를 빠져나가는 남희 씨.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전화를 받는데요. 어, 자기야. 어, 성공했어? 박사장한테 기분 보여줬냐고. 완전 아주 좋아 죽던데. 그래? 잘됐다. 아, 그리고 오늘 밤에는 꼭 3단계까지 가야 한다. 알겠어, 걱정 마. 우리 남희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혁 씨도 아내와 박 사장의 관계를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어도 모자랄 판에 아내의 불륜을 응원하다니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날 밤 무슨 속셈인지 남희 씨가 박 사장과 함께 유흥가를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박 사장은 젊고 예쁜 남희 씨에게 푹 빠졌는데요. 우리 예쁜 딸이. 잠깐만요. 결국 박 사장과 함께 모텔로 들어온 남희 씨. 박 사장 몰래 누군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 남편 우혁 씨에게 보낸 거였군요. 자신이 있는 모텔방을 알려주며 빨리 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남희 씨. 두 사람 뭘 하려는 건지 대충 감이 가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무슨 일인지 남희 씨가 몹시 초조해 보입니다. 예쁜 남이 거기서 뭐 하고 있어? 빨리 이리 와, 이리 와. 아니, 사장님 보채기는 애기같이. 아, 우혁 씨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모양이군요. 남이야. 잠깐만요, 사장님 잠깐만요. 아, 저 목말라서. 우리 남이 놀랬구나. 잠깐만 이대로 계세요. 남이 씨. 남편이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볼 생각인가 본데 이것이 불안불안합니다. 그때 우혁 씨가 드디어 모텔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혁 씨 무슨 생각인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그냥 돌아서고 맙니다. 대체 어쩌려고 이러는 건가요? 한편 박 사장은 남희 씨 부부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잔뜩 애가 탔습니다. 아니야. 아이고. 자, 이리 와. 이리 와. 남편이 모텔방을 급습할 거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남희 씨, 박 사장과 원치 않는 잠자리를 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일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가고 있는 듯합니다. 얼마 후. 모텔에서 나온 남희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뭔가를 발견합니다. 아, 남편이 모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군요. 아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우혁 씨는 왜 가만히 있었던 걸까요? 아, 지금. 아, 오빠 뭐 하자는 거야? 아, 왜 안 왔는데? 내가 지금 저기서 그 놓친 애한테 무슨 짓 당하고 왔는 줄 알아, 지금? 남희야. 오늘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아니 무슨 소리야. 아, 이거 계획이랑 좀 틀리잖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내 말 잘 들어봐. 지금은 때가 아니라니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아내가 외관 남자와 잠자리까지 했는데 침착하게 때를 기다려야 한다니. 우혁 씨가 노린 것은 대체 뭘까요. 그래서 두 달 후 함께 외출에 나선 남희 씨 부부 여전히 금슬은 좋아 보입니다. 자기야, 자기 진짜 천재인 것 같아. 거봐, 오빠 말 듣기 잘했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했잖아. 역시 내 남편. 두 사람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지 갈수록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한 대로만 해 오빠. 당연하지. 아니 또 무슨 일을 벌이려고 이러는 겁니까? 자, 어때? 좋아, 좋아. 가자.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여기 어디 있어? 야, 야, 시켜! 야, 시켜! 나도 또 갑자기 왜 이래요? 이거 어떡할 거야? 책임져! 책임지라고! 이게 뭐야?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어디 딸 같은 여자랑 놀아는 것도 못 알아서 애까지 시켜! 이 더러운 자식아! 네 마누라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 말이 왜 잘 죽여라! 네 마누라 어쩔 거야! 어쩔 거야! 남희 씨가 박 사장의 아이를 임신했다니 우혁 씨가 기다리던 때란 게 바로 이거였습니까? 두 사람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여야만 했던 걸까요? 김우혁, 홍남희 부부가 처음 만난 건 10개월 전. 중국집 배달원과 종업원으로 만난 두 사람은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만으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짧은 연애 끝에 곧바로 결혼에 골인한 두 사람. 그런데 두 달 후 영원히 행복할 거라 믿었던 이들의 결혼 생활에 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무슨 일인지 건장한 남자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는 홍남이. 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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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제발 제 아내만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랬어? 돈 빨리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아유 언니 예쁘네. 어? 아 데리고 가자. 아 안 돼요. 돈 좀 내려줘. 아니 여기 안 돼요. 아 어이씨. 갚을게요. 딱 한 달만. 한 달만 시간 주세요. 진짜 갚아요. 나 이거 마음 약해지네. 야 마지막 기회다. 사실 김우혁에게는 5천만 원이나 되는 사채 빚이 있었는데요. 그가 빚을 갚지 않고 도망을 다니자 사채업자들은 홍남이를 괴롭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한 달 안에 5천만 원을 마련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 되자 김우혁은 사악한 계략을 꾸밉니다. 남이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어? 뭐든 해야지 뭐. 그러면 내 말 잘 들어. 남편이 시킨 대로 홍남이는 자신이 유부녀란 사실을 숨긴 채 돈 많은 박 사장에게 접근합니다. 아내가 박 사장을 유혹해 모텔로 유인하면 김우혁이 현장을 덮쳐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계획과 달리 김우혁은 현장을 덮치지 않습니다. 박 사장이 자신의 계략에 손쉽게 넘어오자 김우혁은 더 큰 욕심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더 최대한 가져가서 우리가 새 출발을 해야 할 거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불륜 한번 했다고 얼마나 받겠어? 아, 무슨 소리야? 남이야, 너 임신해라. 아, 오빠 미친 거야? 아, 지금 나보고 저 놓친 내 애가지라고? 어? 잘 생각해봐. 이건 큰 사업이나 다름없어. 너가 임신만 하면 그 불륜한 거의 두 배, 세 배, 아니 열 배. 박 사장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김우혁은 아내에게 파렴치한 요구를 서슴지 않았는데요. 홍남이는 남편의 계획대로 박 사장의 아이를 갖기 위해 불륜 관계를 계속 유지했고 박 사장은 이들이 놓은 덫에 꼼짝없이 걸려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박 사장의 아이를 갖는 데 성공한 홍남이. 영문을 알 리 없는 박 사장 앞에서 두 사람의 뻔뻔한 연기가 계속됐습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나? 자, 여기요. 김우혁이 꺼내놓은 종이 한 장. 그걸 본 박 사장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 아내의 불륜과 임신에 따른 피해 보상 금액을 정리해 왔군요. 이거 9,500만 원? 그것도 내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계산한 건데요. 이거 때리! 누구 지금 호구를 알아? 너 꽃뱀이니? 뭐라고? 남의 마누라 건드려놓고 뭐 꽃뱀? 와! 아! 이 근처가 따님 직장 같던데 화살 밝히면 되겠네. 아니 내
알잖아. 아, 정말. 앉아, 앉아. 알았어. 알았다니까. 응? 내가 이건 다 줄게. 그래. 애는 꼭 지우는 거다? 당연하죠. 내 새끼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이런 일을 꾸밀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말세라고 하지만 정말 다들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박 사장에게 그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두 사람. 완전 대박. 우리 남이 고생 많았어. 근데 오빠 빨리 병원부터 가자. 아, 내 뱃속에 그 녹슨내 애기 있는 거 좀 끔찍해. 그래, 깨끗하게 지우고 우리 애 낳아서 새 출발하자. 그래? 고생 많았어. 남편은 아내에게 내연남의 아이까지 가지게 한 후 낙태 수술비, 수술 휴양비 등의 명목으로 내연남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뜯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돈을 마련한 부부의 결혼 생활은 그다지 평안할 수 없었는데요. 결혼 생활 내내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5년 후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딸은 아내 씨가 맡아 키우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한 지 3개월 후 홍남이는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무기력해져 있었습니다. 어린 딸조차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매일같이 술에 의지해 살아가던 홍남이. 남이야, 나왔어. 오랜만에 동생 집을 찾은 친정언니 세미 씨. 가만히 보고 넘길 수가 없습니다. 아유, 왜 언니. 남이야, 이게 사람 사는 꼴이야? 아, 뭐하러 왔어?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하은이 봐서라도 좀 정신 차려줘. 그러게 말입니다. 엄마란 사람이 이러면 어쩝니까? 야, 애 이렇게 키울 거면 차라리 아빠한테 보내던가. 어? 애가 무슨 죄야? 아이를 위해서라도 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홍남이는 대체 어쩌자고 계속해서 술만 마시는 걸까요? 다음 날 이혼 후 두문불출하던 홍남이가 무슨 일인지 딸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뭐랍시오. 잠깐만요. 여기 박 사장 가게 아닙니까? 아니, 아이까지 데리고 느닷없이 여긴 왜 찾아온 거죠? 홍남이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박 사장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셨어요? 네가 욕을 들이야. 제가 괜히 드릴 말씀 있어서 왔어요. 5년 전 무려 2억 원에 달한 위자를 주고 정리한 관계인데 홍남이는 무슨 할 말이 또 남아서 박 사장을 다시 찾은 걸까요? 잠시 후 한적한 장소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 그때 돈 다 받고 끝냈잖아. 여기까지 찾아오면 어떡해. 사장님, 하은이 눈이 사장님 닮아서 참 예뻐요. 역시 유전자는 못 속이나 봐요. 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은이 사장님 딸이에요. 뭐? 하은이가 박 사장의 딸이라고요? 김우혁, 홍남이 부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돈 다 받고 끝냈잖아. 여기까지 찾아오면 어떡해. 사장님, 하은이 눈이 사장님 닮아서 참 예뻐요. 역시 유전자는 못 속이나 봐요. 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은이 사장님 딸이에요. 뭐? 하은이가 박 사장의 딸이라고요? 김우혁, 홍남이 부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박 사장을 협박해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낸 홍남이는 약속대로 아이를 지우기 위해 남편 김우혁과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는데요. 남이야, 잠깐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아, 왜? 왜 또 때가 아니야? 기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 아니, 제정신이야? 오빠 애도 아닌데 그냥 낳자고?
잘 살펴봐. 그 애가 우리한테 연금 복권이 될지도 몰라. 나중에 또 돈 필요한 일이 생기면은. 어? 그런가? 오빠 딴 놈에 나왔다고 나 배신하면 안 된다 그럼? 아 그럼. 놀랍게도 두 사람은 박 사장으로부터 계속 돈을 받아내기 위해 아이를 그냥 낳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은이 사장님 호적에 올려주세요. 이게 진짜 핑계를 또 얼마나 뜯어가려고. 아니 씨를 뿌렸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절대 못해. 사장님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소송할 거예요. 뭐? 아이를 호적에 올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홍남이 참 뻔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대체 누가 이기는 겁니까? 결국 씨는 씨를 상대로 딸을 친자로 인정해달라는 친자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씨는 신생자 추정 원칙, 즉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법률상 아버지의 자식으로 본다는 점을 내세워 딸을 친자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 씨가 생부일 확률이 99.99%로 친부임이 명백한 이상 친자 추정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을 치르며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들킨 박 사장은 간신히 이혼 위기를 모면하고 하은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은이 사장님 딸이니까 매달 양육비도 좀 보내주세요. 미쳤어? 내가 그 돈을 왜 줘? 내가 제 호적을 어쩔 수 없이 올렸지만 양육비는 절대로 못 줘! 어머, 그럼 사장님 댁으로 하은이 짐 싸서 보낼까요? 누뚱이 본셈 치시고 사모님이나 알콩달콩 켜보시든가요. 뭐라고? 이게 정말 끝까지 그냥... 두 사람 대화가 참 끝까지 가관입니다. 대체 어린아이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일을 겪게 하는 겁니까? 그저 어른들의 비정상적인 마음 때문에 아이의 미래가 망가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뿐입니다.